범죄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분들 정말 하루가 멀다고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. 안진용 기자님.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달 14일 경찰서로 어떤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. 즉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당시의 상황이 경찰의 보디캠에 생생히 잡혔습니다. 세상에. 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머나, 네. 흉기를 가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황급히 출동하는 과정입니다.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실랑이 한 소리가 지금 바로 들려오는 거 어머. 들리시죠? 경찰은 곧바로 삼단봉을 꺼내듭니다. 곧이어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보이는데 저 남성의 오른손에는 저렇게 흉기가 쥐어져 있습니다. 와 진짜 지금 보세요. 흉기를 든 남성과 경찰이 진짜 지척에서 코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에요. 일촉즉발의 순간인데 과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?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 버려요. 버리세요. 칼 버려요. 도우세요. 아저씨 칼 버리세요. 칼 버리세요. 칼 버리세요. 칼 내려놓으세요. 칼 버리시라고요. 칼 버리세요. 선생님은 현 시간부로 특수 공무 중인 방에 하나도 없는 척합니다. 변호인은 설명할 수 있죠. 변호인에게. 오는 저희도 지금 막 순간 손에 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. 허준 변호사님.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. 네. 지금 저 사람이 총 내려 그 흉기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흉기를 겨누면서 다가오는 아유, 상황이잖아요. 세상에네. 저게 아마 저 경찰관의 보디캠에 있어서 더욱더 현장을 생생하게 지금 녹화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. 네네. 정말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저 남성을 제압하고 체포하면서 이 미란다 원칙까지 빼놓지 않고 고지를 하면서 적법 절차의 이 체포 절차를 다 지키는 그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. 정말 용기 있는 경찰의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게 지난달 14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. 바로 저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. 네. 흉기를 쥔 채 서 있는 80대 남성 발견하고 이 출동한 경찰이 계속해서 흉기를 버리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다가오니까 결국에 어떻게 제압을 했냐면 테이저건을 발사를 해서 저 남성을 제압을 하고요. 이거 흉기를 일단 신속하게 먼저 압수한 뒤에 수갑을 채웠고요. 남성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. 당시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잖아요. 흉기를 든 채 달려드는 듯한 모습을 취했단 말이에요. 저 남성이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잘 제압한 저 경찰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상실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여자친구 나오라고 이제 한번 소란이 있었나 봐요.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다시 식칼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그 가게 안에 있던 분들이 문을 잠그고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 열라고 두드리고 저희도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 식칼 한 자루밖에 안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공과할 때 보니까 한 손에 두 자루를 잡고 있더라고요. 주변에 이제 한 2, 30명 정도 계셨어요. 제가 한 1분 정도 만에 빨리 도착을 했거든요. 도착해서 거의 바로 제압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한테는 위해를 가한 거는 없었어요. 경찰로서 당연히 했었어야 됐던 일이고 그때가 아마 분당 사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된 거라서 일단 주변에 또 다른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기 전에 빨리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신속하게 칼을 빨리 빼서야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요. 이 장면 보시면서 이수영 교수님 네. 흔히 그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. 어떤 강력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도 좀 우리가 삼갔으면 좋겠어요. 왜 남자 경찰 남경이라 하지 않는데 왜 여성 경찰 여경이라 해요. 일단 그런 것도 저는 좀 마뜩치 않지만 여성 경찰이 강력사건 현장에서 좀 소극적 대처한다 그런 논란도 있고 비판도 많은데 사실 이런 장면 보면 물론 경찰이 할 일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잘한 거잖아요, 진짜로. 네, 네. 뭐 아주 높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일단은 지금 절차대로 한 겁니다. 아하. 저렇게 흉기 난동을 부리는 아마 음주도 한번 좀 했을 것이고 주치 난동에 테이저건을 이제 활용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갔고요. 아주 효과적으로 순식간에 제압하는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. 우리의 안전을 저렇게 효과적으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지켜주는구나 하는 걸 봐야 이게
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. 이 사람이 80대 남자입니다. 80대 남자인데 네. 저렇게 흉기 난동을 부리면서 지금 이제 어떤 가게에서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. 네. 그 내용이 뭐냐면 전에 만났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저 매장의 관계자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흉기를 두 자루씩이나 갖고 와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아니 이유를 들으니까 더 기가 차요. 물론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어떤 감정이라는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최명규님 이런 이유를 범행의 이유 동기라고 밝히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? 일단은 80대 남성이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나이를 알 수 없지만 본인이 그 나이 또래에 그만한 여성을 갖다 다시는 자기는 사는 동안 사귀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게 되고요. 그러면서 서로 범죄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난 감옥에 있더라도 남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노인이어서 자신의 공격적인 게 메시지로 안 다가설지 모르니까 흉기를 사용해야만 되겠다라고 또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. 하하. 그런데요. 저 상황에서는요. 허한 대낮이었고 앞서 그 보디캠 영상 보면 최재범 교수님 예. 허한 대낮이었고 길가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주변 상가도 많았어요. 그러면 오가는 행위무도 많으셨을 거고 시민분들이 겁에 질렸을 공포에 질려있는 상황인데 정말 빠르게 구원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얼마나 다행입니까. 경찰이 출동해서 즉각적으로 원래 원칙이 맞게 한 거예요. 저렇게 네. 한다고 봐요.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저렇게 흉악범들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는요.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. 네. 눈치 볼 필요 없고 아하. 저렇게 해서 만약에 무슨 다른 일이 발생해도 경찰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. 네. 그러니까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테이저건 발사는 잘했다고 보고 저런 상황에서 만약 저걸 제대로 제압 안 해서 저 흉기를 두 개나 들고 있었다잖아요. 그거 휘둘렀으면 어쩔 뻔했어요. 아이고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잘 저 사람을 잡은 체포한 경찰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. 누리꾼들도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칭찬을 보내주고 계세요. 네. 검거부터 체포까지 완벽한 호흡이었다. 아하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흐름이었다. 먼저 다가가서 흉기 뺏는 여경 멋있다. 뭐 여경이라는 표현을 저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네. 그렇게 글을 올리신 분도 있고요. 권권력이 더 세졌으면 좋겠다. 이런 말 하신 분도 많아요. 그리고 좀 더 강력히 대응하면 더 좋을 것 같다. 네.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권력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공권력을 남용하라는 게 아니에요. 공권력은 정해진 매뉴얼과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집행해 주기를 우리 많은 국민들은 바라는 거. 그래야지 저 흉악범 난동 부린 사람들이 정말 법이 무섭구나 공권력이 무섭구나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? 반성할 거 아니에요. 우리가 그런 점을 바란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